또다시 반복된 도루묵 공약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매서운 해초리를 들었음에도 이런 태도라니요. 이걸 정쟁 삼을 여유가 미래통합당에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성에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만 103석이라는 의석수는 국민이 주신 역시나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 국민은 여야 사이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도루묵 공약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그렇게 매서운 해초리를 들었음에도 이런 태도라니요. 미래통합당의 성에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만 103석이라는 의석수는 국민이 주신 역시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한 힘을 얻고도 책임을 방기하는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흔히 무책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정쟁 삼을 여유가 미래통합당에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3법 처리를 여야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20대 국회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제주의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그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서 4.3 특별법을 심사 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합니다. 셋째,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회의만큼은 제때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총선 직후 내려진 첫 과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부터 무책임한 정쟁을 일삼고자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마주할 미래가 불투명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큰 무책임에는 큰 분노가 따릅니다.